안녕하세요. 신나고 펭귄이요. 깽미입니다. 네, 오늘은 가평나들이를 갈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따가 가평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아, 길을 잘못 들었어요. 대전 가게 생겼어요, 대전. 불경기에 내 고백어. 어떻게 가라고. 길을 또 잘못 들었어요. 아니 맨날 가는 길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내가 오늘 정신줄을 집에 놓고 왔는지 또 2,800원을 내려갑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속은 뭉들어지는데 내 속이야.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다잉. 아 웬일이야. 하이킹 타는 느낌. 여러분 지금 속도 모르죠? 아이 좋아. 미쳤나봐.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 집인데 와 1층인데 지금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와 여기 안에 있어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죠? 실내와 같은 것도 있고요. 와 예쁜 그림과 함께 제 하나의 깨끗합니다. 저기는 여기가 보통 못하는 거 없는데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 진장님께서 양파도 썰고 토마토도 썰고 햄도 위에 꼈어요. 오늘 우리 양식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휴게소에 먹는 것처럼 해달라고 해서 칼집도 같이 내주세요. 우리 애기들 이걸 양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먼저 완전 맛있겠죠? 안 돼, 정신을 맡겨야지, 사람이라. 언니, 이것도 머리 못 감는 거잖아요.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쳤지? 응. 아. 일 없을 때 해, 그냥. 어? 일 없을 때 하라고. 그치, 그래갖고 올 여름에 머리 확 까고 다니는 거지. 아니, 원래 없어도 머리 잘 까긴 해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잘 까긴 하는데. 야, 와인을 너무. 없어, 다 마지막 딴 거야. 진짜 잘 먹었다. 벌써 다 먹었어, 한 병을? 없어요. 새 거를? 끌! 대박.
나중에 언니 우리 네. 같이 그 전원주택 지어서 옆에 네. 지어서 같이 살아요. 아, 농사 짓고 나 결혼해서 텃밭 깔고 텃밭 깔고 텃밭은 오빠가 가라. 나 가서 물만 줄게. 나 밤 10시라서 그런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깜깜해요. 아무개 도시예요. 좀 무섭네요. 근데 이렇게 맨날 집에만 있다가 외곽으로 나와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는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너무 깜깜해서 운전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오늘 2박 3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2박 3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근데 역시 아이들 체력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같이 주말농장 가서 씨 뿌리기, 묘종 심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